네, 출발 증시현황. 오늘은 차용주 소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 분석은 앞서 저희 뉴스에서도 다뤘던 부분이에요. LG화학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 말에 이제 LG화학의 주총이 예정돼 있고, 여기서 배터리 부문의 분할 관련한 안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어제 국민연금 이제 이대주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어요. 사실 이제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찬성을 권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국민연금의 결정을 좀 달랐어요. 반대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주주 현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LG화학의 주주 구성을 보면 1대 주주는 주 LG입니다. LG가 약한30%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대 주주는 개인 투자자들로 조합된 한20%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이제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2대 주주가 되겠죠. 10%를 갖고, 그러니까 물량 단위로 보면 10%를 가지고 있는 그런 2대 주주인데, 일단은 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어제 밤 늦게까지 열었습니다. 설전이 뭐 벌어졌겠죠. 그런데 거기서 일단은 분할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현재 지금 분할하려는 목적이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막대한 자금 수요라든지 앞으로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분할하겠다라는 거니까 목적이라든지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주주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내세운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주 가치가 그럼 과연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회사를 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 부분들이 있는 것을 잘라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크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는데, 뭐 여기서 좀 길게 설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간단하게 지금 LG화학이 하고자 하는 물적 분할은 현재 지금 LG가 LG화학을 지배하고 있고요. 이런 것 상황에서 LG화학 밑에 이제 배터리 솔루션이라는 가칭 회사를 이제 만들어서 에너지 이렇게 솔루션. 그렇게 그 회사를 구성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LG라는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지금 LG화학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짬짜면입니다. 짬뽕과 짜장면을 다 갖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짜장면만 남겨놓고 짬뽕을 밑에다 넣겠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짬짜면 중에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 짬뽕이거든요. 짬뽕을 원하고, 탕짜면으로 할까요? 하여튼 어쨌든 짬뽕을 원하고 있는데, 그 짬뽕을 맞는 거? 밑으로 넣고 짜장면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LG화학 주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화가 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짬뽕 냄새라도 맡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연결 지배 구조로 이렇게 갖고 오면 뭘 먹어도 배가 부르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배가 부르지도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넷마블이라든지 주 SK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장이 되면서 그것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잠깐 올랐다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로 갖고 오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LG화학을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배터리 회사를 연결 재무제표로 갖고 와야 되고, 또 그래도 내가 배터리를 좀 하겠다라고 한다면 신규 상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IPO에 내가 새로운 돈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하지 말고 인적 분할하면 깔끔한 건데, 그렇죠. 왜 자꾸 물적 분할해 갖고 추가적으로 돈을 더 쓰게 만드느냐. 근데 인적 분할하면 그 LG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LG의 지분이 33%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보면 이게 결국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IPO를 통해 자금 조달하려고 하는 것도 네. 좀 저기 그 제동이 걸릴 수가 있고 네, 그런 그렇습니다. 여러 부분들이 가지 부분들이 좀 예.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LG가 투자자보다는 자기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이제 결정을 했고, 이제 회사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들한테는 불리할 테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국민연금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기업 입장에 좀 쓰는 그런 부분들이 뭐 컸었죠. 기업 입장을 쓰는 게 맞는데, 이제 그 기계적인 중립을 하기 위해서 섀도우보팅을 했던 것이 예, 사실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의 대부분은 오히려 국민연금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면서 쭉 봤더니 댓글은 다 찬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광고를 주지 않지만 예. LG화학은 광고를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들 당연히 이제 LG 화학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그 LG 화학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이제 자문을 구했던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찬성을 했다. 근데 왜 국민연금만 반대를 하느냐?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한국기업지배연구원 같은 데서 또 자문을 받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동일한 자문을 받는 데서 왜 다른 결과가 나타났느냐라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여러분들 위주로 생각하셔야 돼요. LG가 자신의 위주로 생각하는 것처럼 LG화학이 앞으로 더 큰 회사가 되고 뭐 하는 것들 내가 주주로서 역할을 참여한다라는 건데 지금 개인 주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리고 이런 기업지배연구원 같은 경우는 조금 기업들의 돈을 받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의 일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놓고 국민연금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균형적인 시각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가 돈을 버느냐 잃느냐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맞습니다. 여기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네. 아니 주식시장에 와서 애국심으로 저기 주식한 사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언론의 보도들도 우리가 좀 네. 비판적으로 봐야 되죠. 내 재산이 불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건데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분할할 때 물적 분할하지 않고 인적 분할하는 것이 나한테 이제 가장 저기 유리한 그런 상황일 테니까 개인들은 그거 원할 테고 다만 이제 그 국민연금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네. 이게 저기 그 분할이 무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멜지화학 입장에서는 당장 조금 뭐 표면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곤혹스럽긴 하지만 대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통과되려면 지금 그 의결권의 3분의 2가 출석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특별결의 사항이죠. 예예. 예.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LG가 갖고 있는 게 30%니까 발행 주식의 3분의 1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출석 주주들의 3분의 2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뭐 외국인들도 있고 네. 뭐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있고 개인 비중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참석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물론 소액 주주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좀 어려운데 어제는 그 LG 제가 이제 여의도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네. LG 본사 앞에 그 반대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봤는데 오늘은 없더라고요. 플랜카드가 사라졌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잘못 본 건지 예. 모르겠는데 LG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34.17% 네. 국민연금이 10.2 그다음에 소액주주 지분이 54.33 예. 외국인이 이중 외국인이 예예 이중 외국인이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들 소액 주주는 지금 언론 제가 오다가 조금 확인한 거 보니까 한 19% 정도 그러니까 20% 좀 안 되는 것으로 현재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LG가 그러면 외국인들하고 기관 투자자들 예. 열심히 만나러 다니겠군요. 예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통과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입장인데 LG 입장에서는 조금 뭐 아무래도 새로운 구강모 회장 취임 이후에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주주들하고 좀 싸우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아무래도 뭐 회사의 그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총수 입장에서는 뭐 되게 그 넘고 가야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LG화학은 어떻게 되냐 이제 주가가. 네.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물적 분할 저기 발표 이후에 많이 팔았는데 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는 그렇게 뭐 생각보다 많이 밀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뭐 상황이 많이 들어간 거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투자 전략은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LG화학은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 현재 LG화학 아까 제가 짬짬이 비유를 들었는데 손에 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은 오히려 지금 빠지고 먹기 싫은 것만 지금 손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화학 부분도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화학 부분이 같이 견인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LG화학 주주 입장에서 보면 화학 부분은 그래도 인정을 하고 그동안 오랜 적자였었던 배터리 사업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들고 와줬는데
이제 흑자가 나려고 하니까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많은 자금들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가치가 희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은 뭐 물적 분할이 되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자회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주가 그 주식시장 상황에서는 결코 탐탁치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 유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가치 투자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가치가 훼손되는 순간 주가랑 상관없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였던 게 얼마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치가 훼손됐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과감히 말씀드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예. 성장 산업이라는 것하고 그것으로부터 대박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은 등치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또 저기 그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미래 산업 그쪽으로 이제 간다고 하니까 뭐 기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LG에서 에너지 솔루션을 저기 그 빼내면은 지금까지 2차 전지 때문에 가려져 있던 화학 부분에 또 가치가 또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 투자 원칙은 명확해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말 나오는 건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네. 말 나오는 것이 다 해소가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건데 괜히 그 논란의 중간에 가가지고 좋은 얘기 나오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네. 나쁜 얘기 나오면 실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멘탈이 흔들려서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 나온 거라든지 저는 이제 if문 쓰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다.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뭐 가정이 많은 가정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 참고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뭐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그 무형의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좋은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굳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그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물론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절한 때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예. 아니 LG화학 말고도 좋은 회사 많잖아요. 이 뭐 키움증권에서 계속 추천 좋은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입으로 하긴 좀 그렇죠. 어쨌든 뭐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예. 그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 또 그때그때 나오는 이슈들에 따라서 주가도 출렁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영향을 심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두 분 다 주신 것 같네요. 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